황정훈 씨, 김종민 씨, 은세윤 씨, 딘딘 씨, 나인우 씨, 유선호 씨 여섯 분 모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맨날 그 패딩댁 입으신 것보다 입은 것보다 오늘은 너무 멋있으십니다. 왼쪽부터 포즈를 한번 취해주실까요?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죠. KBS를 대표하는 넘버원 예능 1박 2일의 주역들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주실까요? 대상 후보십니다. 이분들이 네, 단체로 대상 후보시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맏형 연정우신 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개인상 후보기도 하시고 단체로 대상 후보기도 하십니다. 좀 더 욕심나는 게 어떤 걸지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요? 네. 사실 작년에 저희가 네.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았었어요. 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네네네. 저희가 올해는 더 열심히 하자! 네. 저희 결의를 가졌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받는 것보다는 네. 다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상도 욕심나고 또 대상 후보니까 모두가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씨도 오늘 연예대상 참석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네. 거의 빠지지 않고 네. 17년 이제 와. 그쪽은 뭐 빼놓고는 계속 매년 왔었거든요. 와,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와, 항상 이제 올해는 할까? 올해는 못올까 했는데 올해도 역시 왔습니다. 예. 어떻게 대상 좀 몇 퍼센트라고 보시는지 우리 팀의 수상 가능성. 대상이요? 네. 일단은 뭐 문세현 씨도 받고 다 받았고 1박 2일 예전에 그 단체상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받았었죠.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들이 좀 받지 않을까. 예. 어려울 것 같다. 예, 어렵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번엔 유독 박빙이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딘딘 씨. 와. 대상 후보 소식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기쁜 것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컸고 두려움? 사실 아직 저희가 받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약간 더 열심히 해라라는 예. 느낌을 왜냐면 선호가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대상밖에 조금 얘가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네. 유선호 씨가 또 마침 말씀하신 대로 신인상 후보에 또 오르셨어요? 네. 와. 1박 2일에서의 활약으로 어떠세요? 그 욕심 나세요? 신인상은 진짜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인 거니까. 그렇죠. 제 평생에 진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니까 예. 아,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타고 싶으시고요. 아, 네. 예, 좋습니다. 아, 욕심 내야죠. 욕심 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상을 타신 바 있는 우리 문세윤 씨.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촉이란 게. 네. 문세윤 씨가 타실 때 네. 촉이 있었습니까? 아, 저 촉은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운과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사실 해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해볼만하다. 좋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뭐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카불이 되듯이 예. 그래도 여섯 명이 뭉쳤는데 그 경쟁력이 없는 것도 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여섯 명이 뭉쳤다면 네. 제일 파워가 세긴 세죠. 아, 가장 강력한 덩어리가 돼서 왔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팀이 우승을 하겠다는데 좋습니다. 굳이 뭐 신통하자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만일 우리가 네. 수상을 한다면 네. 공약 한번 가시죠. 공약? 예, 대상을 공약. 우리가 탄다면 왜냐면 공약이요? 너무 기쁜 상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타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단체로 탔을 때 공약이 혹시 있었나요? 그때 혹시 김종민 씨? 그때 없었고요. 그건 뭐 신박한 아이디어 하나 없습니까? 혹시 17년째도 1박 2일 하고 계신데 입수 이런 건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고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예. 이야, 챌린지도 좋고요. 딘딘 씨 뭐 아이디어 없습니까? 저희가 항상 거는 공약이 입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만약에 혹시 대상을 받는다면 네. 내년에 김정민 씨 장가를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아, 최고의 공약이네요. 네. 대상 타면 김정민 결혼시키겠습니다. 바로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무조건 내년에 좋습니다. 과연 이뤄질지. 그리고 우수상 후보 우리 나인우 씨. 와. 안녕하세요. 나인우입니다. 예. 어떠세요?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후보. 와. 우수라고 우수상. 와우. 네. 예. 그래서 재치 넘치시는데요.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무리수였던 걸로. 아니 어떻게
욕심 나세요? 그래도 네? 뭐 상 저한테는 상이란 존재는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임하는 저 나인우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1박 2일 TV 지금 촬영하실 때 제일 힘든 시기가 겨울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의 웃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사랑 더 받으시기를 그리고 김종민 씨 꼭 잠깐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1박 2일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 1박 2일! 네, 대상후보 1박 2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